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의뢰인은 방 세 개를 원했는데 방이 두 네. 개밖에 없네요. 조금 더 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어떠죠? 이문? 이문?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대하셔. 이 방은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포남매의 방입니다. 방이 엄청 커야 돼요. 와. 단체방이야 단체방. 넓어요? 방이 넓네. 엄청 커야 되는데. 진짜. 여기까지. 거실이야 거실이야. 2층 거실이야. 홀이에요 홀. 여기 배송대 가면은 여기가 이제 방이 20인용 방이거든요. 이제 M2로 간다. 단체방. 아니 원래 방을 네. 방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우와. 7.8이에요. 네. 거실하고 비슷하네요. 거실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예 삼남매들 놀고 자고 네. 책 읽고 맞습니다.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가구들을 다 쪽으로 다 배치를 했잖아요. 네. 가운데서는 네. 가운데 놀고 뛰어놀게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방이 없냐고요. 방을 야, 어떻게 방이 없지? 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 집주인이 나중에 방을 두 개로 쪼개려고 만든 방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불이 따로따로 있어요. 불이 따로 돼 있어요. 방 하나를 쪼개려면 이 불 때문에 또 전선을 나눠야 되나 말이죠. 정확하죠. 차라리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이 문을 떼버려요. 네. 이걸 떼버리고 여기를 약간 복도시로 해서 맞습니다.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예 맞아요. 복도로. 워낙에 여유 있게 만들어놔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집이에요. 네, 오늘 보신 이 포남의 담담하우스 지금 방이 두 개, 화장실 두 개고요. 네. 여기 도보로 10분 이내에요. 네. 초등학교와 유치원, 네. 차량 5분 안에, 5분 안에 마트가 또 있어요. 아. 가장 중요한 게요, 사실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죠. 예산이 왜냐면 딴 건 아니고 지금 면적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 마당에 땅값만 해도 아 넘지 마라. 밑으로 들어갑니다. 4억대요? 네, 네? 4억대요. 4억 9천? 4억 2천입니다. 4억 2천? 와 4억 초반. 아까 뭐 땅만 17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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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평